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용입니다. 젊은 분들하고의 성상담도 많아지면서 장기적인 치료 계획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상담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20, 30대에는 한 세대 다음에 60, 70대에는 성생활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상담하고 나서 당신의 중년 이후의 성생활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제 얘기하면 깜짝 놀래구두를 하는데요. 실제 한 세대 앞서가고 있는 7, 80대들이 뭐 애인을 사귄다든지 부부간의 성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면 많이들 놀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음경을 다치게 되는, 또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또 2차적인 그 음경 망곡증 페이로니 병이 이제 중년 이후에 발견이 되는데, 페이로니 병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성악회에서 아주 그 유명한 우리 남성과학에 대한 교과서를 쓴 그 탐루 교수가 강의했었던 내용 중에 페이로니 병의 원인은 비아그라다, 그 강의 내용을 일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실제 제가 30여 년 전에 뭐 전공의 생활을 할 때만 해도 60대 후반 되면 뭐 성생활의 빈도도 현격하게 줄고 성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또 기대 여명도 굉장히 짧았었던 시대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변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상용화되면서 중년 이후에 성생활이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남성들이 과거 같으면 발견되지 않았을 이런 2차적인 중년 이후의 음경의 변화, 음경의 질병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음경 망곡증 페이로니 병인 거죠. 중년 이후에 성생활이 증가하면서 또 손상받는 경우도 생기고, 또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완전 발기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무리한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간혹 또 손상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음경 망곡증, 또 2차적인 음경 망곡증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페이로니 병의 원인에 발기부전 치료제, 대표적으로 이 비아그라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 뭐 주제를 오해하시고 비아그라를 드시면 뭐 망곡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성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또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발기된 음경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음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이제 발견되는 빈도가 많아져서 페이로니 병의 진단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론인 거죠. 중년 이후에 성생활을 통해서 또 발견될 수 있는 페이로니 병을 비롯한 중년 이후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주의사항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렸습니다. 비뇨기약TV 용이었습니다.